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윤희입니다. 지금 그 사회자께서 저를 그 동시통역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PR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동시통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통역은 안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영어 PT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뭐 경력도 일천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테드 무대에 서게 됐는지 아마 제 생각에는 저를 섭외하신 분께서 페이스북에 있는 이 시를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넘어가지 않는데? 네. 가만히 읽어보면은 인생 무상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 시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께서 중독성이 있다고 시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는 사실 제 7살짜리 딸애가 1년 반 전에 쓴 시입니다. 감탄사가 나오네요. 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애가 어떻게 6살의 인생 무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썼을까 싶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이런 시를 쓰게 됐니?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건 너무 간단한데? 놀다가 시계를 보면 항상 12시더라고. 그때 아직 제 딸이 시계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애를 이렇게 5살 반부터 시를 쓰게 하는 이 조기 교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아이, 좀 특별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삶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 삶의 원칙은 현실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직시하자라는 것입니다. 동시통역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어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See, here, and now. 제가 왜 이런 모토를 갖게 됐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긴데요. 저희 딸아이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제 프로필에 보시면은 저를 투사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투사가 아니라 저희 딸아이가 투사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태어난 지 나흘 만에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고요. 거기서 신경모세포종이라는 일종의 소아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이제 암세포가 있다라고 해서 신경외과 의사에게 가서 이제 보였죠. 근데 MRI 사진을 보던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이제 지금 암세포가 있는데 이 암세포를 떼내서 일단 조직 검사를 해야 되니까 수술에 동의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알아두실 것은 하면서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이렇게 하면 전신마비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쭉 열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포기하는 부분들도 있다고요. 저는 그때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 상태였습니다. 애가 태어나서 딱 얼굴을 한 번 봤을 뿐인데 병원에 실려가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얘가 소아암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병에 걸리게 됐다라고 하니까 멘탈 붕괴 상태였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 만약에 얘 치료 안 하고 포기하면은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 수 있겠니? 난 그렇게 못한다. 만약에 이 아이가 치료가 돼서 잘 되면은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운명이지 않겠느냐. 아이를 위해서 부모로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하면은 20년, 30년 후에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세상이 도래하지 않겠느냐. 그도 정 안 되면 이민 가자. 그 와중에서 제가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이제 항암 치료와 이제 수술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첫 6개월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아이가 총 14번을 받았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아이가 6개월 되었던 제 7차 항암 치료 때였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그 회사에서 이제 육아휴직을 받아가지고 쓰고 복귀를 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 남편이 육아휴직을 남자로서는 처음으로 회사에서 받아서 쓰고 있었고 굉장히 또 좋은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갈 준비는 다 되어 있었는데 아이가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장 자체가 마비가 오는 현상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스를 배출하지 못하고 또 응가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얼굴이 시커매서
거의 일주일 동안을 끙끙거리며 지냈습니다. 의사들은 그냥 지켜본 수밖에 없다. 아이가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다음 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족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른이 셋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살아이가 죽고 죽을 아이가 살지 않는다. 일단 네가 회사에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회사에 나가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그렇게 회사에 복귀를 한 첫날 남편에게 점심시간쯤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방귀를 꼈다는 겁니다. 방귀 꼈다라는 얘기 듣고서 이렇게 거의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환호하는 부모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잘 견뎌내서 또 이 장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아이가 그 항암치료를 잘 넘기고 나서 그 뒤에는 계속해서 항암치료를 받게 됐고요. 14번의 항암치료 그리고 10번의 방사선 치료를 거쳐서 이제 항암치료는 다 종료가 되게 됐습니다. 그게 꼭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 3년 정도는 아이가 이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됐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배뇨 장애라든지 또 척추 측만 증 등의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아이의 건강만을 신경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봤더니 애가 4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하반신 마비, 즉 피체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얘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인터퍼스널 스킬이 얘의 서바이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어린이집을 알아보면서 이런 코멘트들을 봤습니다. 기어다니다 밟히면 책임 못 칩니다. 저 장애아 3명당 1명씩 특수교사 배치되는데 특수교사 받으시려고 2명 더 모아오세요. 이게 무슨 공공구매입니까? 기존 장애아들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2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10개 정도에서 계속 퇴짜를 맞고 난 다음에 한 군데에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받아준 곳에 갔더니 거기는 산 속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타고서도 종점에서 내려서 한 10분 정도 비탈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아이의 시선에서 도대체 어떤 종류의 교통수단을 우리 아이가 이용을 할 수 있을까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봤더니 저산버스 10대 중에서 딱 1.2대만이 아이의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저상버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그 시내버스 중에 저상버스의 비율이 약 12%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마을버스 중 저상버스는 0%였습니다. 혹시 마을버스 중에 저상버스 있는 마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 동네를 이사가게.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10개나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수많은 태클이 있는 거죠. 아이의 유모차나 아니면 휠체어를 끌고 나갈 때마다 왜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태클을 보냐.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분노 게이지가 점점 차오르고 있을 때 저의 분노 게이지를 빵 터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 안내문을 봤을 때였는데요. 고속터미널역이 7호선, 9호선, 3호선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입니다. 그런데 그 환승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계단 옆에 저렇게 휠체어 리프트가 있습니다. 근데 휠체어 리프트가 고장이 났는데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계단 40개 내려가면 되는데 2분밖에 안 걸리는데 장애인에게는 40분을 돌아서 두 번 갈아타서 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역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거 왜 물어보세요? 아, 네. 그 계단 위에 계시면은요, 3호선이나 9호선으로 알아보시고요. 밑에 있으시면은요, 7호선을 알아보세요. 또 화가 나서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데요. 이 스토리는 이런 기사화가 됐고, 이 기사가 나고 난 다음에 이 공문을 쓰신 분이 이제 징계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영무원들도 문제이지만은 이
공지문이 붙어 있는지 한 일주일은 넘었었던 것 같은데 이 옆을 지나쳐간 수많은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잘 보지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 하드웨어가 부실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 같은 것들도 좀 적어지게 되고 인식이 적게 되니까 다시 하드웨어의 부실로 넘어가는 일종의 악순환의 구리였던 거죠.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일본 디즈니랜드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장애인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데리고 놀러 갔었는데 디즈니랜드에는 디즈니 리조트에는 두 개의 그 놀이공원이 있어요. 하나는 디즈니랜드 3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하나는 디즈니씨 1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지어진 디즈니랜드에도 사실 장애인 그 액세스권은 굉장히 잘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웬만한 그 계단이 있는 곳에는 다 아주 완만한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3분의 한 번꼴로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갈 정도로 장애인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난 거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디즈니씨에서를 처음 이제 설계를 할 때 아 그러면은 아예 놀이기구를 설계할 때도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지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디즈니씨에 갔더니 디즈니랜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놀이시설을 저희 아이가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선순환의 구리인 거죠. 그런데 이 선순환의 구리, 그러니까 하드웨어로부터 시작이 된 이 선순환의 구리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또는 여럿이서 또는 다른 비장애인들과 연대를 하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어떤 복지시설들, 지금 지하철에 있는 엘리베이터들을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예비장애인이지 않습니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선순환의 고리가를 약하게나마 만들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분명히 직시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실제로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저의 삶의 모토가 됐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심파타이즈.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엠퍼타이즈. 세 번째, 그 공감에 따르면 그 사람의 대의에 찬성을 한다면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익스프레스.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동정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지금 동정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부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하드웨어의 부실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대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모자라는 아이들은 같이 놀 때 깍두기로 끼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왕따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이거는 나만,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가 남보다 앞서가야 되겠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너무나 당연한 어려움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동정이라는 것은 모든 공감 능력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 능력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분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김정훈 교수님이시죠. 이분의 이제 코멘트가 이 공감 능력의 어떤 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분 외골수의 성미가 고약했다. 아까 이제 강연 들으셨지만 좀 꼰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노랗게 이제 염색이 된 애들 보면은 쟤도 뭐 저래?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원형 탈모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 원형 탈모를 가리려고 머리를 뽀글뽀글 파마를 하니까 슈베르트 안경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나비 넥타이를 매게 되고 가죽 자켓도 입게 되고 복장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나와 다른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익스프레스. 이런 공감 능력이 형성이 됐다고 하면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다가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라고 할 때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리트윗을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종류의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안내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화 한번 넣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희 아이를 저희 아이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기반의 하나를 보태주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사 간 곳이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근처인데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에 괜찮은 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전체 그 시내에서 서울시에 전체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이 딱 10개 있다고. 그 중에 하나. 딱 상일동역입니다. 참 잘, 뽑기도 잘해서 왔어. 그래서 이제 한 7, 8개월 동안 줄기차게 이런 분들한테 이메일, 전화, 트위터, 게시판 통해가지고 계속 엘리베이터 좀 놔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답들이 비슷하세요. 아,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특히 마음에 안 드는 대답들은 이런 겁니다. 아, 저 예산 때문에 안 됩니다. 뭐, 거기 지금 그 재개발하잖아요. 나중에 재개발할 때 묻어서 같이 엘리베이터 공사하죠, 뭐. 이거는 저희 아이에게는 기본적인 어떤 인권이 되는 이동권을 경제 논리나 아니면 예산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의 기본권은 어찌 보면 뒤로 밀어놓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베이터를 놓겠다라는 그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엘리베이터를 뭐 놓는 것이 물론 궁극의 목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좀 더 많이 공감을 해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이 저의 또 목적 중에 하나이고 또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저희 아이에게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계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놓으려고 하니까 놓는다는 민원 제기한다고 하니까 주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애기 엄마, 나 그거 다 해봤는데, 우리 한 3년 정도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 그냥 포기해. 아, 저는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지금 저 10cm의 이 턱이 사실은 1m가 넘는 벽이나 어쩌면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굉장히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단지 불편한 것이고 불행의 요소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저희 아이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구에게라도 불편이 불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년 전 저희 남편이 이 아이 포기하지 말자라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는 이 아이의 복지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 아이에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많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다 같이 좋은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라고 저는 있습니다. 이민 가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저의 취지에 공감해 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을 정말 영광으로 알고 보람으로 알겠습니다. 네, 저의 발변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